테나시아 태윤아 기자가 수많은 콘텐츠로 가득한 넷플릭스 속 알맹이만 골라드립니다. 태윤아의 내추리. 배우 지성이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또 하나의 파격적인 획을 긋습니다. 2년 만에 악마판사로 안방극장에 돌아와 악인들을 사냥하는 재판장 강요한 캐릭터로 다크한 매력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로맨스부터 스릴러, 사극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 작품 새로운 얼굴을 잇는 변신의 기재 지성. 그의 파격적인 매력은 19금 영화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나의 PS 파트너. 나의 PS 파트너는 잘못 연결된 전화 한 통에 인생이 통째로 엮여버린 두 남녀의 은밀하고 대담한 폰 스캔들을 담은 작품입니다. 여기서 PS는 폰 섹스를 뜻하며 요즘 20, 30대들이 생각하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직설화법으로 풀어내 당시 19금 로맨틱 코미디 사상 최단 기간 100만 돌파 기록을 달성했죠. 이 작품에서 지성은 지성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지질남 연기를 선보입니다. 술 마시고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그 새끼보다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커 라고 소리치는 허우대만 멀쩡한 지질남 캐릭터임에도 지성을 만나니 달콤함과 귀여움이 장착되죠. 여기에 이 팬티를 내게 보여줘 라는 파격적인 노래 가사를 진지하고 달콤하게 부르는 지성의 모습은 가히 영화의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세 남자 현태, 민철, 민수가 거액의 현금이 사라진 강도 화재 사건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누아르임에도 총격전이나 칼부림, 조폭의 등장조차 없는 좋은 친구들은 세 남자가 가진 의리와 그 이면의 감정, 그리고 각자가 가진 사연을 세밀하고 심도 있게 표현합니다. 이 작품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역시 세 배우의 연기 호흡이죠. 이광수의 수더분하면서도 폭발하는 연기와 주지훈의 초조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멘붕 연기, 지성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표출하는 연기 등 각자의 성격이 드러나면서도 넘치는 에너지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지성은 감정의 진폭이 적어 절제된 연기력을 요구했음에도 눈빛과 몸짓만으로 수많은 대사를 대체 명품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혈의 눈. 혈의 눈은 조선시대 어느 섬의 제재소를 배경으로 한 스릴러 사극입니다. 19세기 초 섬에서 일어나는 연쇄살인과 이를 수사하는 수사관 문규를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죠. 지성은 사냥당한 관객주에게 은혜를 입은 두 역으로 열연, 초반에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면모로 긴장감을 자아내더니 후반부에서는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다섯 가지 형벌로 처형한다는 부분과 닷새간 다섯 명이 죽는 설정은 영화 세븐을 떠올리게 하지만 섬이라는 한정적 장소와 인간의 욕망, 배신 등 현대인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 전통적인 정서와 소재를 잘 버무려 웰메이드 사극 스릴러물을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범인 찾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도 훌륭합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윤아의 내추리.